공개적으로 내 애인이라고 딱 공개하는 사람, 그건 진짜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뻥치면 뻔하다. 이 뻥의 영어가 fun. 뭐 끄덕이세요. 농담입니다. 이제 비슷하죠? 어? 뻥, fun, 뻥, fun. 이 뻥이라는 걸 제가, 제 나름대로 정의는 거짓말이 아니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오버해서 좀 표현을 좀 과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즐겁고요. 상대방도 즐겁죠.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반가워.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 속으로는 반가워. 근데 겉으로는 반갑다. 안녕. 이것보다는 반가워. 야, 정말 오랜만이야. 이러면 상대방 어땠습니까? 날 정말 반가워하는구나. 나도 어때요? 내가 반가운데 더 반가운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만 더 과하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캐너 교수라는 분이 조사를 했는데요.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문화에 있는 조직에서 상하관계에서 지시를 내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내가 100을 전하는데 부하 직원이 열심히 받아줬고 공부를 해도 70 이상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럼 내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100이야. 난 너를 이렇게 이만큼 내가 좋아해. 얘기를 해도 70밖에 못 알아듣는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남녀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남편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사랑한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분. 안타깝네요.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러죠.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얘기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해 했을 때 더 감동하겠죠. 영원 얼마큼 사랑해? 이만큼에게? 그러면 요거 빼고 다 전 세상.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죠. 표현을 해야 돼요. 조금 더 내가 조금만 더 오버를 하면 그만큼 좋습니다. 이게 꼭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광고 마케팅에서 다 쓰입니다. 제가 재밌는 광고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통 광고들이 100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150, 200, 300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진심을 전하려면 조금 더 과하자는 거예요.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잘 보세요. 무슨 광고일까요? 예, 카메라 광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적군의 얼굴이 보여요. 줌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가지고 저기 있는 적군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광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사가지고 왜 안 보여? 라고 반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아, 줌이 잘 되는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는 거죠. 더 황당한 광고입니다. 자, 이게 무슨 광고냐면요. 뭘까요? 비포 애프터. 다크서클. 네, 다크서클 제거 크림 광고입니다. 아이크림. 실제로 이거 사서 고면대 발라주는 사람은 없죠. 아, 잘 지워지는구나. 이렇게 조금 과하게 했을 때 유머러스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쇼호스트 출신인데요. 홈쇼핑에서 제가 방송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반복 보장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냥 뇌졸중, 심근경색 그러면 안 들리잖아요. 조금 더 과하게 하니까 잘 들린단 말이에요. 이 커뮤니케이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자. 그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강의를 할 때요. 지금 참 기분이 좋은데 어디 제일 강사들이 힘든 데가 어디냐면 50대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 강의하잖아요. 다 이러고 있어요. 뭐 웃긴 얘기를 해도 기분이 안 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반응이 좋으니까 제가 훨씬 더 열심히 강의를 하죠. 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뻔하죠? 네. 뻥하죠? 훨씬 그러니까 듣기가 좋지 않습니까? 즐겁고. 그래서 조금 뻔하자. 그러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